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되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대녕 작가의 어느 낚시 통신과 건여선 작가의 봄밤 두 작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작가가 공통적으로 1990년대에 등단하고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문학사적 맥락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학기에 우리가 우리 시대의 소설 50편 중에서 선별해서 장편, 중편, 단편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같이 읽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공부하는 이 두 작가가 1990년대의 한국 소설의 시대적 감각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같이 공부한 작품과 비교하시면 한국 소설이 1990년대를 기점으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같이 오늘 이 두 작가의 두 작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시간은 윤대녕 작가의 어느 낚시 통신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KBS 9시 뉴스에 방송된 동영상 먼저 같이 시청하시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네. 동영상을 통해서 윤대녕 작가의 어느 낚시 통신 아주 짧게 간략하게 시청했는데요. 동영상으로는 이 작품의 특성이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작품에 대해서 그리고 윤대녕 작가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소설이 1990년대 이후에 크게 어떻게 변해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스크린에 PPT 자료 이전에 제가 따로 나눠드린 보충자료를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1페이지의 작가 소개입니다. 62년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 88년에 당선되었지만 신춘문예에 사실상 90년대 초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어느 낚시 통신 이 작품이 수록된 이제 어느 낚시 통신은 여러 단편 중에 한 편입니다. 그래서 단편 소설집 어느 낚시 통신이 출간된 것이 1994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윤대녕 작가가 등단하고 활동한 시기가 90년대 초고 첫 소설집이 나온 것이 94년이다. 이것이 이제 지금 윤대녕 작가의 한국 소설사에서의 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소설은 이념적 여건이 크게 좌우되던 80년대 이전의 소설과는 달리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즉 한국의 현대사에서 1980년대까지의 역사적 상황과 1990년 이후의 역사적 상황에서 문학이나 예술이나 문화 전반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크게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점을 한번쯤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학도 그 사회적 변화에, 역사적 변화에 상당히 영향을 받아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우선 우리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정치적 상황이 변하는데 그것은 바로 냉전 시대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1980년대 말부터 소련과 동유럽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유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진영으로 크게 대립하던 냉전 시대가 종결되는 그 시기가 바로 80년대 말, 90년대 초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에도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문화 전반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문학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국의 상황으로 좁혀서 얘기하면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80년대까지 극심했던 어떤 군사정권과 또 민주화 세력 사이의 이 정치적 대립도 상당히 표면적으로는 민주화의 길을 밟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한국의 정치적 변화입니다. 세계사적 변화와 정치적 변화와 한국의 정치적 변화. 거기다가 이제 이 디지털 문명이 이전에 아날로그 문명을 대신하고 정보통신 시대라는 이제 이 단계로 자본주의, 이 자유주의 진영의 이 큰 경제 혹은 문화 구조도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가고 정보통신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한국의 상황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의 소설은 문학은 80년대에 극심하게 사회적 상상력, 역사적 상상력, 즉 공동체의 문제, 민족 문제, 계급 문제, 그리고 통일 문제, 이렇게 큰 문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에 더 치중하는, 물론 개인이나 개인의 문제나 종교적 문제나 존재론적 문제나 예술적 가치나 이런 걸 추구하는 문학도 물론 있었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중심이 그런 공동체에 집중하는, 그래서 큰 문제에 집중하는 소설들이 80년대까지를 주류를 이루었는데, 지금 이러한 시대적 변화, 역사적 변화, 사회적 변화 때문에 소설에 있어서도 공동체의 문제보다는 개인의 문제, 다른 말로 하면 인간 내면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소설들이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윤대녕 작가와 신경숙 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숙 작가도 크게 보면 개인의 내면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섬세한 문체로 표현했기 때문에 상당한 독자들의 호응을 받았고, 이 윤대녕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윤대녕 작가와 신경숙 작가는 그 작품 세계가 다르지만,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에, 특히 내면, 개인의 내면에 집중했다. 초점을 맞췄다.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고, 그것이 90년대 이후에 하나의 새로운 소설의 특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 소설과 크게 달라진다. 이것이 첫 번째 점검하실 부분이고요. 거기 나오죠. 민주화와 개방화로 치닫는 이 시대 상황. 그리고 이제 특히 윤대녕 작가는 이 존재의 기원,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한 개인, 자기 개인의 주체의 내가 어디서 왔는가. 물론 이건 종교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문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구효서 작가의 풍경소리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조금 존재론적인 질문을 종교적으로 조금, 그죠? 답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면, 이제 윤대녕 작가는 이 한 인간의 사고, 인식 구조 혹은 존재론에서 이 기원을 존재의 기원을 탐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윤대녕 작가 하면 존재의 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원이란 뜻과 같습니다. 에 대한 탐구를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주제를 이제 조금 전에 이 동영상에서 남진우 평론가가 그 부분을 잘 지적했는데, 아주 미학적인 문체로, 아름다운 문체로 그것을 문장으로, 소설의 문장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특징이 윤대녕 작가의
새로운 한국 소설에서의 특징이고 그것이 90년대 소설의 특징을 대표하는 작가로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이 90년대 초에 윤대녕 작가와 신경숙 작가로 인해서 크게 전환이 일어났는데 한국 소설이 공동체의 문제보다 개인의 문제로 그것이 한 단계 더 좀 현대적인 소설 혹은 문학 세계로 진입하는 데 일종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1995년경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이죠. 김영하라는 작가가 조금 더 젊은 세대의 감각으로 현대적인 주제를 조금 더 이제 이 시대에 조금 더 앞서는 주제를 이 신경숙 윤대녕보다 이제 더 젊은 세대죠. 더 젊은 작가가 김영하 작가가 그런 작품을 보여주면서 이제 90년대가 이제 한국 소설이 크게 변모하는 시기에 됐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2010년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이제 큰 흐름을 한번 생각하시고 이제 이쪽은 계속 이제 작가 소개입니다. 자,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이 작가의 전기적 사실, 생애 이런 것을 좀 조사한 내용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다 이제 살펴보지는 않고요. 3쪽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한번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대녕은 3쪽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윤대녕은 고전적 감각을 견지하면서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재미있는 비교인데요. 윤대녕 작가와 김영하 작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제 이번 학기 김영하 작가의 소설은 여기 우리 목록에 안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뭐 같이 공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교한다면 윤대녕 작가는 새로운 감수성을 90년대의 새로운 감수성을 보여주면서 개인의 내면을 강구하고 또 아주 아름다운 문체로 그것을 형상화했는데 크게 보면 고전적인 감각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하하고 비교하면 그것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김영하는 이 고전적이라기보다는 더 현대적이고 파격적인 어떤 주제와 문장으로 젊은 세대, 신세대를 당시에 신세대라는 용어가 요즘은 MZ세대라는 세대 용어가 명칭을 많이 쓰잖아요. 그 당시에는 신세대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 새로운 젊은 세대를 신세대라고 그랬는데 90년대 신세대를 대표하는 작가로서 김영하가 등장하면서 이 고전적 감각이 아니라 상당히 더 새로운 시대적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비교를 하면서 생각하면 더 이해가 편합니다. 동시에 동시대적 삶과 문화에 대한 예리한 감각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윤대녕 소설을 읽다 보면요. 90년대에 이 대중문화들이 영화든 뭐 회화든 대중음악이든 이제 주로 한국의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대중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작품 속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문화의 감수성이 이 90년대 소설가들에게는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동시대적 삶과 문화에 대한 예리한 감각을 지니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지향점을 잃어버린 시대에 90년대에 그렇게 이념도 크게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진영의 그 냉전이 깨어지니까 이념도 이제 상당한 혼란, 지향성을 잃어버리고 일종의 혼란기가 됩니다. 그 시대의 이제 90년대가 바로 그런 시대거든요. 삶과 사랑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젊은 세대의 일상에 시적 묘사와 신화적 상징을 투사함으로써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어는 연어처럼 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생리를 갖고 있잖아요. 바로 그 존재의 기원을 쫓아가는 그 연어, 그것이 이제 일종의 상징입니다. 그 상징이 일종의 신화적 상징처럼 이 주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삶의 근원적 비의, 비의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의미, 이런 뜻입니다. 한자로 비밀스러운 의미. 그러니까 좀 수수께끼와 같은 어떤, 뜻. 그런 것을 비의라고 한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단락이 윤대념 작가의 작품 세계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부분입니다. 내성적 문체. 이때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안내자입니다. 자기 내부를, 그죠? 바깥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를 성찰한다. 그게 내성입니다. 내성. 내성적 문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탐구죠. 자기 내면을 깊이 탐구하는 것입니다. 신경숙 작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진지한 시선, 시적 상상력과 회화적 감수성. 회화적 감수성. 이 윤두영 작가의 작품에 어떤 특정한 회화 작품들, 화가 이름, 회화 작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상당히 이제, 문화적인 어떤 감수성을 보여주는 거죠. 90년대의 상당히 젊은 세대의 감수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치밀한 이미지 구성.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 소설의 새로운 어떤 영역을 개척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사쪽에 우선은 우리가 줄거리를 조금 이해해야 그 다음 한 단계 더 심화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간 이제 이 80년대의 소설들은 대중문화적 상상력이 많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영화적 상상력도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작품을 영화로 만든다면 상당히 재밌는 영화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전체적으로 약간 추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1인칭 나로 등장합니다. 64년에 태어났는데 이 태어나던 날 아버지는 어느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 모습 자체가 이 나에게 영향을 준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나자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같이 어느 낚시를 가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조금 성장하자 아버지를 따라서 어느 낚시를 다닙니다. 그래서 어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귀 본능이 있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본능.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종의 상징입니다. 이 소설 전체를 지배하는 상징이고 작품의 제목도 언어. 언어가 이제 존재, 자기 존재의 기원을 추적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우편함에서 발견한 편지에 언어 낚시 통신이라고 적혀 있는 봉투를 발견합니다. 이상한 이제 제목이죠. 그래서 빌리 홀리데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대중문화들이 많이 이제 이 소설에 등장합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맥주를 마시는데 이 편지로 온 언어 낚시 통신의 이제 초대장입니다. 일종의 우리 모임에 초대하겠다. 당신이 어느 잡지에선 그 언어 낚시에 대한 그 기사가 참 우리한테 영향을 줬다. 좋은 영향을 줬다. 우리 모임에 당신을 초대하겠다.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이제는 전화까지 받습니다. 혼자서 맥주 마시고 있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자 거기 보세요. 전화벨이 울리고 낯선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낚시 모임에 초대하겠다. 편지도 받았고 전화도 받은 거죠. 어떻게 나를 알고 이렇게 초대를 하느냐 했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뭐 여기 이제 엽서의 커티스의 호피 인디언이라는 작품이 사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빌리 홀리데이의 노래도 등장하고 커티스의 호피 인디언이라는 사진도 등장하고 이렇게 당시에 어떤 좀 유행하는 대중문화들이 상당히 많이 곳곳에
이 작품 속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이 작품의 뭐 문화적 어떤 상상력을 상당히 좌우하는 그런 일종의 소도구들이죠. 자, 그런데 엽서와 이 전화로 지정 장소에 나와서 우리 모임에 초대한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언어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그러니까 일종의 가문이나 어떤 집단 혹은 어떤 조직을 상징하는 어떤 그림 같은 거, 그걸 문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글로 쓰는 문장 이게 아니고요. 한자를 나중에 제가 다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종의 엠블럼이죠. 상징화입니다. 상징 그림. 그런데 이제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 모임의 상징적인 엠블럼이라는 겁니다. 문장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주인공이 쓴 기사를 읽고 이제 이 초대를 하게 되고 시간과 장소를 알려줍니다. 강화문의 카페 텔레폰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거기 모임에 나오면 당신이 알던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헤어진 여자를 기억하게 됩니다. 주인공이요. 그녀는 배우 겸 광고 모델이었고, 이 주인공과 같은 64년생이고, 동갑이었습니다. 27살이고, 또, 생일도 7월 달로 같은, 어떻게 만났나 하면, 광고회사 촬영팀원이었는데 나는 이 여자는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광고 모델. 그래서 이제 성산포 제주도에서 이제 광고, 수영복 광고를 찍기 위해서 그녀와 만났고, 이제 힘든 이 모델 작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여자와 바다를 보면서 서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는데요. 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라 과거 3년 전의 상황입니다. 오쪽에 가시면요. 이제 두 사람이 어떤 육체적 관계도 맺게 되는, 그래서 이제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또 이제 극장에서도 만나고 영화도 보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주인공 남자에게 당신은 사막에서 사는 사람이다. 상처에 중독된 사람이다. 감정에 나약한 척하면서 사실은 무모하고 비정한 사람이다. 터미네이터다. 무슨 사람이다 하면서 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남자가 상당히 좀 감정적으로 교감을 잘 하지 못하는 약간 고립된 그런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 이 여자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연인 관계로 발전했지만 거기서 어떤 인간적인 벽을 느껴서 이 여자가 당신은 비정한 사람이다 하고 이제 원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극장에서 나와서 이 여자가 같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자기 혼자 걸어갑니다. 그래서 인파 속에 파묻혀가지고 이 여자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헤어진 거죠. 3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언어낚시통신에 초대받는 편지도 받고 전화도 받았습니다. 물론 전화를 한 여자는 이 여자가 아니고 다른 여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약속된 장소에, 시간과 장소에 나갔더니, 자, 오쪽입니다. 세 번째 달락 보시면 빨간색 스포츠카 안에서 선글라스 쓴 여자가 타세요 하고 차에 태워서 어디론가 갑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이 일종의 도모인 모임 같은 것인데, 언어 낚시 통신이라는 이 모임의 이제 장소로 이 차를 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의 일종의 규율이 있다. 그걸 헌법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이제 인용되어 있는 것인데, 이건 약간 상징성을 갖습니다. 1조 1항은 엘리아르의 시 자유, 2항은 슈바이거의 책 깨어나 슬픔을 보라, 3항은 짐 자무시의 영화 천국보다 낫은, 4항은 모차르트, 5항은 고우와 뭉크. 그러니까 이 어느 나시 통신에 소속된 이 사람들의 공통된 어떤 지향성이 이런 뭔가
구속을 싫어하고 현실적인 어떤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예술가적인 취향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엘리아르라든지 슈바이그라든지 짐 자무시 영화 감독인데요. 모차르트도 나오고 고어도 나오고 몽크도 나옵니다. 근데 2주를 보면 좀 뜻밖의 약간 충격적인 얘기도 나오는데요. 2주 1항은 마리아나가 나옵니다. 2항은 카메라와 프리섹스도 나오고요. 3항은 우주 비행선, 4항은 인도와 티베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모임의 이 속성이 약간 의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차를 타고 그 장소로, 모임의 장소로 갔는데 그 모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잡지사 기자도 있고 대학 강사도 있고 화가도 있고 공통점은 삶으로부터 거부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주인공도 이런 부류에 속한다고 보는 거죠. 이 소설의 전체적인 흐름이요. 그리고 아마 3년 전에 만났다가 헤어진 그 여자도 아마 이 모임의 회원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의 공통점은 64년 7월생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거듭나기 연습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 현실의 구속, 현실의 어떤 여러 시스템에 얽매여서 살면서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그 자유, 그것을 위해서 아마 이 모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요. 촛불을 켜고 둥글게 원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껴안고 기타를 치고 책을 읽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지금 이 모임에서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리고 피스라고 말하면서 낮게 웃음소리를 냅니다. 피스는 이제 평화죠. 피스, 피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근데 이제 낯선 장소로 갔습니다. 그 모임에. 자, 어쪽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해유하고 있었죠. 그녀는 말했다. 창백해 보였다. 이제 당신도 돌아오기 시작한. 이제 3년 전에 헤어진 그 여자와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해유라고 하는 것은 회귀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겠죠. 연어처럼 자기는 3년 전에 이미 회귀하고 있었다. 당신도 이제는 회귀하라.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오라. 이런 얘기겠죠. 이 현실에 뭐 직장 생활을 하는 이런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고 다만 뭡니까? 고립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다른 사람과 잘 친하게 지내지도 못하고 대화도 못 나누고 이제 이 모임에서 당신의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오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이 3년 전에 헤어진 여자한테서 오쪽 밑에서 마지막 줄입니다. 허위와 속임수와 껍데기 뿐인 욕망과 불면의 나이를 벗어버리겠다고. 그녀는 더 거슬러 와야. 거슬러는 것이 이제 회귀죠. 당신 존재의 근원으로 더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난 뼈 아픈 마음이 되었다. 울진 왕비천이라고 했다. 좀 더 오라고 그녀는 말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만날 때 나에게서 상처를 입었음을 깨달았다. 나와 사귈 때 아마 상처를 받고 그래서 나한테 당신은 냉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터미네이터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비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울면서 떠났죠. 그것이 이제 3년 후에 이 모임에서 나한테 이 여자가 상처를 받았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이 주인공이요. 그녀는 산란 중인 언어처럼 입을 벌리고 떨다가 흐느꼈다. 먼 존재의 시원으로 자, 이 먼 존재의 시원, 이것이 이제 이 작품의 주제를 하나로 표현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기까지 많은 밤과 낮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그녀의 찬손을 거머쥐었다. 아침이 오기까지 그녀의 손을 잡고 나는 원래 존재했던 장소로 지느러미를 끌며 올라갔다. 이제 자기가 연어가 되어서 존재의 기원으로 거슬러, 물개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식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93년 11월 22일 서울에 첫눈이 내린 그날 밤 난 그들이 보낸 두 번째 통신을 수신했다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낚시 통신을 받고 전화도 받고 3년 전에 헤어진 여자와 만나서 당신의 존재의 기운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라 하고
요청을 받고 이제 두 번째 편지까지 통신을 받는 이 장면까지 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1994년에 발표되고 상당히 이전 소설과 한국의 소설과 다른 어떤 개인의 내면을 탐구하는 그런 특징을 가졌다라고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윤대녕 작가는 이 소설 집 이후에 계속 작품 활동을 해서 지금까지도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시대의 소설 50편을 뽑을 때 선정할 때 윤대녕 작가의 대표작은 어느 낚시통신이다 이렇게 평론가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작품들도 훌륭한 작품이 많지만 이 작품을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쪽의 작품 해설을 역시 간단하게만 핵심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자, 작품 해설의 넷째 줄 한번 보시면 건조한 일상에서 벗어나 이제 건조한 일상이라는 것은 이제 90년대의 시대 상황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념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념을 위해서 정치적 이념 혹은 뭐 예를 들면 사회주의 이념도 그 중에 하나겠죠. 꼭 이건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이념도 그 중에 하나고 또 무슨 뭐 분단을 극복해야 된다 한국에서는 또는 뭐 계급 모순을 극복해야 된다 뭐 그런 여러 큰 어떤 이슈들 큰 어떤 과제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만 상당히 희미해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오히려 뭔가 공허해진 거죠. 허전해진 거죠. 뭔가 열심히 매달리던 어떤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큰 문제들이 좀 지워지고 나니까 희미해지니까 오히려 일상이 너무 무료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건조한 일상입니다. 지금 윤대녕 작가의 소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분위기는 사실은 이 건조한 일상, 다른 말로 하면 몸이 건조한 일상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90년대의 시대적 분위기를 기본적으로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대녕 작가는 무엇을 통해서 이 소설적 탐구를 했나 하면 이 존재, 한 존재의, 개인 존재의 권한이 어디냐. 그걸 탐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조한 일상에서 벗어나 존재의 시온으로 돌아가기를 꿈꾸는 주인공의 내면을 환상적으로.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약간 비현실적인 요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설 속에서는 현실과 비현실, 즉 환상의 경계 정도 되는 그 지점에서 이 사건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상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나오는 얘기 이미 우리가 줄거리에서 살펴본 것이고요. 현대적 삶의 황망함과 소소함에 갇혀있던 고독한 도시인 주인공은 생의 본질적 의미를 찾기 위해 언어의 기소 본능과 같은 절실함을 가지고 존재의 시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은 사막으로 자꾸 비유가 됩니다. 건조한 거죠. 그리고 몸이 건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품 속의 문장들 몇 가지 제가 인용해 봤습니다. 이 인용된 작품을 잠깐 읽으면서 또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주제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 문장에 아까 말씀드린 그 아름다운 문체의 효과를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부분 인용을 했습니다. 요샌 영혼핵이 불멸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며 살아요. 영혼핵이 좋지. 거기서 우리는 죽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되어 다시 시작하는 거야. 영혼핵이란 것은 니체의 사상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이제 시작과 끝이 다시 계속 연결돼서 순환한다는 것이니까요. 아마 이 존재의 기원을 탐구하는 이 주제가 이 소설의 주제가 그러한 어떤 좀 더 큰 철학적 주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이제는 모든 게 끝이다 싶었다. 아무에게도 죄는 없는 것이다. 허울을 쓰고 오라에 묶여 살아온 죄밖에는. 그들은 모두가 삶으로부터 거부된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이 주인공도 마찬가지고 이 3년 전에 사귀다 헤어진 이 여자가 이 주인공한테 삶으로부터 다 거부된, 즉 일상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다 소외된 사람들이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모임을 만들어서 비밀, 일종의 비밀 결사 모임 같은 것입니다. 뭐 요즘 따지면 동호회 같은 것인데 보통 동호회가 아니라 비밀 모임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떤 세계를 추구하는 거죠. 물론 그들은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요. 하지만 역시 삶에 제대로 뿌리 박지 못한 사람들이죠. 예, 삶에 적응을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두 겹의 삶을 살고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내면의 다른 세계를 꿈꾸는 거죠.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또 다른 세계를 꿈꿉니다. 말하자면 지하에다 다른 삶의 부락을 하나 더 세운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문장, 자, 요 한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장이요. 요 엠블렘 혹은 상징 그림, 상징적인 그림, 뭐 이런 뜻입니다. 문장으로 한 것도 다른 뜻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우린 여기서 거듭나기 연습을 해요. 자, 거듭나기. 일상적인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본래적인 자아로, 그죠? 자아를 찾겠다. 뭐 이런 얘기죠. 간단히 요약하면 일상적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본래적 자아를 찾아보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세계는 이쪽과 저쪽으로 나누어져 있지. 자넨 지금 저쪽으로 와버린 거야. 그러나 그 먼 존재의 시원, 말하자면 내가 원래 있어야만 하는 장소로 돌아가기까지 나는 보다 많은 밤과 낮을 필요로 해야 했다. 거의 이제 끝부분에 이제 주인공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느 낚시 통신에서 인용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설집은 어느 낚시 통신뿐만 아니라 다른 단편 소설까지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읽지 않고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실 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설집에 수록된 다른 작품들인데요. 뭔가 주제가 통하고 연결됩니다. 자, 8쪽입니다. 평론가의 평가. 두 사람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남진우 평론가는 이렇게 이 작품을 평가합니다. 안개 속에서 붉게 타오르는 휘황한 불꽃나무. 윤대녕의 소설은 이 성소에 도달하기 위한 기나긴 도정이며, 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장소죠. 이제 성소는 보통 이제 교회나 성당이나 불교에서는 이제 사원, 절 같은 것이 성소입니다.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종교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시원을 그리워하는 이 윤대녕의 소설의 주제를 이렇게 성소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좀 성스러운 장소를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불꽃나무처럼 불꽃을 태우고 있다. 윤대녕의 소설이요. 이 성소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현실 저편, 일상 저편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엇이, 이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막같이 건조하고 몸이 건조하고 소소한 일상입니다. 90년대 바로 이제 그 분위기, 시대적 분위기가 우리 현실을 지배하던 시대적 감수성이 바로 이러한 일상의 몸이 건조한 일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무엇이 홀연히 이 진부한 사실의 세계의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 순간 삶은 무의미한 반복 혹은 추락의 가정의 위기를 거치고, 자, 몸이 건조한 일상이 바로 무의미한 반복이죠. 그것을 거치고 하나의 불꽃으로 고요히 타오른다. 일상의 나태한 의식으로는 인지되지 않는 낯선 세계가 갑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평가했고요. 서영채 평론가는 윤대녕의 어느 낚시 통신은 견고한 환상의 탑이다. 예,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 소설의 전체적인 이 줄거리나 내용이 약간 비현실적인 어떤 요소가 있거든요. 완전히 사실적인 장면들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사건 자체가요. 그리고 뭐 이제 전체적인 이 사건의 흐름이, 전개가. 그래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꿈결 같은 그런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탑이다.
이 견고한 환상의 탑은 불꽃 나무를 향해 나아가고 꼬꾸라지는 언어들의 신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제공한다. 윤대녕의 환상은 새의 것이 아니라 나무의 것이며 소의 것이다. 예, 새의 환상이 아니고 나무와 소의 환상이다. 이건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날아가기보다는 뿌리 박기를 원하며 가볍기보다는 진득하고 싶어한다. 정연된 문장과 단단한 구성이 그 소와 나무의 모태이다. 그의 환상이 견고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예,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심화학습을 위해서 이 스크린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가면서 심화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줄거리를 조금 요약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했지만 이제 뭔가 소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줄거리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줄거리는 스토리, 구성은 플롯. 근데 실제 소설의 구성은 이 줄거리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시간적, 공간적 재구성을 통해서 상당히 복잡하게 입체적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플롯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성이 중요합니다. 소설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는 이 구성을 얼마나 자기 독자적으로 남들이 흉내 낼 수 없는 자기만의 구성 방법을 구사하느냐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구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줄거리는 스토리는 이 구성을 다 해체해서 시간 순으로 그냥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설의 스토리를 말해보라, 줄거리를 말해보라 그런 것은 상당히 시간적으로 그냥 정리해서 얘기하는 그것이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줄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소설을 쓰는 작가는 이 줄거리를 굉장히 많이 변형시킵니다. 그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변형시키냐에 따라서, 즉 구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소설이 성공하냐 실패하냐가 좌우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설의 3대 요소를 주제, 구성, 문체라고 말씀드린 것. 뭐 이건 아주 기본적인 소설의 기본 사항인데요. 주제가 있을 텐데요. 자기가 이 소설을 작가가 소설을 쓰는 작가가 뭔가 주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소설을 쓰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소설의 주제를 어떻게 구성을 통해서 단순한 줄거리가 아닙니다. 단순한 줄거리가 아니라 어떻게 효과적인 구성을 영화도 그렇고 이제 연극도 그렇고요. 모든 이 서사 장르, 서사라고 하는 게 이야기거든요. 모든 서사 장르, 다른 말로 하면 이야기 장르는 이 줄거리라는 게 있고 이 줄거리를 작품의 구성 으로 재구성할 때 중요한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화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얼마나 이제 그 소설을 읽을 때 이 구성에 상당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문체입니다. 즉 문장력입니다. 얼마나 효과적인 문장을 통해서 이 사실 실감을 주고 또 미학적인 효과를 주고 또 주제도 더 강력하게 표현하느냐.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윤대녕 작가와 근여선 작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모든 소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유념하시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줄거리로 지금 다시 간략하게 살펴보면 어린 시절에 64년 7월에 태어났고 아버지는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는 낚시를 같이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 언어 낚시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 작품 전체 주제를 좌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태어날 때부터, 그죠? 아버지로부터 이 언어 낚시라고 하는 것을 물려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그 존재의 근원이라는 것은 아버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끝나지 않죠. 사실은 더 위로 아버지의 아버지로 아버지의 또 아버지로 아버지만 있겠습니까? 어머니도 있고 사실은 생물학적으로도 생물학적 근원을 쫓아 올라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족보를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때 존재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생물학적인 것만을 얘기하지 않죠. 이제 인간 존재의 정신적인 근원까지, 근원을 쫓아가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언어에 갖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언어가 갖고 있는 상징성. 그래서 우편함에서 언어 낚시통신이라고 하는 하늘색 봉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봉투만 온 게 아니고 그날 바로 늦은 밤에 나에게 전화가 걸려오는데 어떤 낯선 여자가 언어 낚시통신에 초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엽서를 보낸 사람은 내가 몇 년 전 한 여자와 만나고 헤어진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이게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 지정된 장소로 나오라. 이렇게 이제 편지도 오고 전화도 왔으니 안 나갈 수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게다가 이게 현실이 아니고 소설이니까 더 안 나가면 안 되겠죠. 나가야 이 소설이 뭔가 진행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나가게 되는 상황이고요. 익명의 지하 집단, 즉 비밀 조직입니다. 언어는 이 바로 그들이 사용하는 문장, 엠볼럼입니다. 일종의 상징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죠.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혹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쓴 언어 낚시 기사를 읽고, 아마 무슨 신문에 이 기사를 썼는데 그것을 읽고 자기들이 실제 그 계류 낚시라고 하는 것은 강물에서 낚시하는 거, 그걸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 그리고 초대를 받았습니다. 자, 여자와의 추억은 앞에서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광고회사 촬영팀에서 일하다가 만났고, 동갑이고, 또,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귀기까지 되는데, 연인 관계로 가는데, 이제 어느 날, 가을날, 나를 역시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다, 비정한 사람이다, 상처에 중독됐다. 이 주인공도 뭔가 상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상처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안 나옵니다. 소설 속에. 그러나 이 남자 주인공도 상당히 다른 사람하고 이 교감을 나눌 수 없는 고독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90년대의 이 시대적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고독한 사람이고, 사막에 사는 사람이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비정한 사람이다, 무슨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빨간색 스포츠카 안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여자와 만나고요. 그래서 그 모임이 이제 모임 장소에 갔더니 참여한 사람들이 기자도 있고 대학 강사도 있고 화가도 있고 그리고 공통점은 64년 7월생입니다. 이런 것도 약간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뭔가 환상적인 어떤 사건입니다. 물론 요즘 동호회 모임에 이런 여러 모임들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90년대에 이런 모임이 있었을까?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아무튼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 약간 이 환상적인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곳에서 거듭나기 연습을 한다. 이들의 모이는 이 회원들의 공동점은 거듭난다는 거죠. 이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일상적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본래적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거듭나는 연습입니다. 술잔을 들고 있기도 하고 이런 대목을 보면 조금 놀란 충격을 받기도 하는데 누워있거나 술잔을 들고 누워있거나 반나가 되어서 껴안고 있거나 기타를 치고 책을 읽고 있고 그러니까 다 자유분방한 것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자유롭게 자기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3년 전에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깨닫고 자기도 이제 회귀, 존재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를 연습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주제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조한 일상에서 벗어나 존재의 시온으로 들어가기. 그것을 환상의 기법으로, 이 환상이라는 요소가 계속 등장합니다. 일상에 갇혀있던 주인공은 조금씩 과거의 시간, 기억 속으로 데려갑니다. 자, 지금 일상 속에 아주 무미건조하게 살던 주인공이 느닷없이 초대장을 받고 전화도 받잖아요.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바로 거듭나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숨죽이고 있던 그 본래적 자아를 조금씩 기억하게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도 기억하고요. 그래서 과거의 시간 그리고 기억 속으로 데려가게 되고요. 그것은 바로 언어가 상징하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황폐한 현대사회에서 존재의 시원으로 거슬러 가는 것. 이것이 이 작품의 주제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등장인물은 앞에서도 말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자인 나가 있고 그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 작품이 1990년대 초에 한국 현대소설에서 어떤 맥락을 그리고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가. 한국 현대소설사 역사에서. 그래서 왜 평론가들이 그리고 독자들이 이 작품이 90년대 작품으로서 시대적 맥락을 잘 보여줬다고 말하는가. 자, 그걸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거든요. 아까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80년대 이전까지의 한국의 소설은 이 공동체 문제에 더 비중을 두고 있었습니다. 공동체. 즉, 거시적인 문제죠. 그죠? 일종의 이데올로기 문제라든지, 이데올로기라고 하면서 좌우 사상, 그죠? 이데올로기. 그래서 이제 그게 세계적으로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국가와 자유주의 진영 사이의 냉전으로 정치적, 세계적 정치가 구도가 되고 있었고, 또 한국으로 따져보면 분단을 극복해야 된다는 큰 민족 문제도 있고요. 또 뭐 계급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게 다 거시적인 문제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가 되니까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의해서 이제 개인에게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의 도화선이 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리고 신경숙의 작품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0년대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민중, 민족 같은 거대한 주제, 이걸 이제 거시적 주제라고 합니다. 거시적 문제, 큰 문제. 소설의 관심사였는데 21세기 소설, 즉 이제 20세기의 끝이 이제 90년대잖아요. 2000년대부터는 21세기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로 김영하의 호출 같은 작품이 등장하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이 21세기적인 소설이요. 1900년대 소설이 아니라 2000년대 소설로 가는 그 길목에 김영하의 작품이 있다면 그 전 단계가 바로 윤대념 신경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물론, 윤대념 신경숙의 작품이 2000년대 쓰여지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데, 신경숙 작가도 지금도 작품 활동하고 있고, 윤대념 작가도 하고 있는데, 이제 변화의 변곡점, 변화의 지점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대념의 소설은 어찌 보면 공동체에서 벗어났지만, 아직 새로운 어떤, 이정표를 찾지 못한 그런 가도기적 모험을 그렸다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까지의 공동체를 주제로 한 소설과 2000년대 혹은 90년대 중반 이후에 개인의 내면과 욕망의 문제를 파헤치는 그 사이에 아직 좀 가도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 집단 모임에 어느 날씩 통신의 이 모임의 성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히피라는 용어 아시죠? 뭔가 그냥 개인의 자유만 그냥 추구하고 어떤 정확한 무슨 방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모임 같은 느낌을 좀 주는 이유도 이런 데 있습니다. 아직은 새로운 공동체로서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아직도 새로운 어떤 이정표를 찾지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가도기적인 요소가 있고 이 소설에서는 바로 그 어느 낚시 통신이라는 비밀 집단의 정체성이 아직은 뭔가 새로운 방향성을 찾은 건 아닙니다. 다만 공동체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죠. 그렇게 이제 일종의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전통적 신화라든지 개인의 방종까지도 그래서 방종 같은 요소도 있습니다. 마리아나가 약간 아까 살짝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개인의 방종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 요소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피적인 요소죠. 그래서 환상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소설이 갖고 있는 여러 이제 복합적인 그런 특징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이 존재 시온이란 게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존재 기원으로 거슬러 간다는 것은 이제 하동이라는 이 하동은 여름에 물에서 벌거벗고 노는 아이입니다. 하동, 여름 하자 아이 동자입니다. 갓 떠올라 나는 슬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 작품 속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하자예요. 하동에서 하가 물하자예요. 아 물하.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노는 아이 동자입니다. 그런데 여름에 물에서 벌거벗고 노는 아이를 지금 하동이라고 말하는데 이 하동도 굉장히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슬며 웃음을 터뜨렸다. 원래 하동이란 강 따위의 물 속에 사는 상상의 동물로 모양은 사람과 비슷하고 소리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닮은 짐승이라고 한다. 사실 이 하동이라는 이 동물 자체가 상상의 동물인 거죠. 용이 상상의 동물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하동을 등장시켰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언어도 마찬가지고 하동도 마찬가지고 어떤 존재의 기원을 쫓아가는 그 상징성을 가진 이 존재가 하동입니다. 하동은 언어와도 마찬가지이고요. 연어, 꿀벌과 같이 기소성, 즉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의식의 흐름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인 하동은 신비로운 전설 속 동물의 이미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여름에 물에서 벌거벗고 노는 아이의 이미지를 통해서 바로 이제 계속 이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이 삭막한 현대 사회입니다. 사막으로 표현되고 있는 삭막한 현대 사회입니다. 90년대 이후에 왜 이런 일상이 삭막해졌는가 하는 것은 여러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회학적 고찰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소설 속에 이러한 90년대의 일상의 현실이 굉장히 삭막하고 또 뭔가 몸이 건조하게 등장합니다. 그 디지털 문명으로 아날로그 문명이 디지털 문명으로 전환되는 것과도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구하던 어떤 이념이나 신념이 사라져버리니까 갑자기 공허해지는 것도 있고요. 뭔가 열심히 자기가 믿었던 신념이 사라지면 공허해지잖아요.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 되는데 그 목표를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윤대념 작가는 이 하동, 언어 같은 이 상징성을 통해서 전통 혹은 신화의 세계로 회귀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대녕은 90년대의 새로운 소설을 열었지만 김영하 같은 작가의 그런 현대적인 작품과는 또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전통으로 돌아간다는 점. 그 다음입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윤회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작품이거든요. 이 소설집에 나오는 불기라는 작품에 이 윤회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의식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어느 낚시 통신이라는 작품 말고 이 작품집에 나오는 다른 작품 속에서 상당히 이런 존재의 기원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약간 불교적인 상상력이기도 하죠. 그래서 김동리의 문효도, 박상룡의 열명길, 남도 연작 이후에 한국의 이 전통적 상상력이라고 할까 신화적 상상력이 다시 등장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대녕 작가의 소설은 90년대의 새로운 소설이기도 하지만 주제적인 면에서는 과거에 우리 한국 소설이 보여줬던 주제를 다시 이 전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신화적 상상력으로 그것을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좀 같이 토론해 볼 만한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느 날씨 통신의 모임에 약간 특징으로 등장했던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10여 명쯤 돼 보였다. 술잔을 들고 누워 있거나 혹은 벽면 모서리에 반나가 되어 껴안고 있거나
기타를 치고 있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풀잎 타는 냄새가 내가 있는 곳까지 수평으로 느리게 떠와서 코끝에 달라붙었다. 자, 풀잎 타는 냄새니까 이게 아까 그 마리화나가 그 이들의 일종의 그 규칙 중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임의 여러 가지 성격 중에 이 바로 히피 문화,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조금 퇴폐적인 요소도 있죠. 그리고 방종의 요소도 있습니다. 이런 흔적도 다분히 있습니다. 이 모임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90년대에 새로운, 아직은 새로운, 기존의 이념은 사라졌지만 아직 새로운 방향성을 찾지 못한 그 젊은이들의 일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돈가스, 맥주, 섹스, 빕스티크, 맥주, 돈가스, 섹스, 뭐 이렇게 이것은 그녀와의 만남에서 주로 이렇게 일종의 애정과 사랑 없이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이 젊은 남녀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90년대의 시대 상황과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 현대적 쾌락주의를 여기서도 조금은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90년대의 삭막한 일상의 모습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환상, 그 다음에 시원입니다. 권원입니다. 순간 피가 멈추며 오싹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이들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듯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제 편지만 받은 게 아니라 전화를 받고 내 비밀을 다 알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죠, 주인공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밑 머리가 턱 밑까지 그린 듯 흘러내린 얼굴이 제법 그럴듯했으나 그때만큼은 요기처럼 섬뜩해 보였다. 자, 전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적 방종이 있습니다. 아주 극과 극이죠. 신화적 세계가 있고요. 신화의 세계가 있고 이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속에 이 극과 극이 다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혼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 환상적인 즉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서 이 혼란을 통해서 그 가도기 즉 시대 상황이 그리고 젊은이들의 감각이 감수성이 문학적으로 형성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정보, 엽서나 전화 형태로 이 정보가 전달되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시대적 매체, 미디어 이런 것들을 약간 암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조금만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닌 아주 낯선 곳에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차츰 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있어야 될 본래 자리가 아니고 나는 지금 이상한 곳에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현실이 엉뚱한 곳에서 내가 지금 현실을 살고 있구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 사막이 나오죠. 이를테면 삶의 사막에서, 존재의 외곽에서 지금부터 돌아가고 싶다고 나는 간신히 그녀에게 말했다. 그러자 촛불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수초처럼 잠깐 흔들렸다. 그 초놈의 순간에 나는 그녀를 처음 만났던 제주 밤바다를 아스라이 떠올리고 있었다. 이게 3년 전에 그 장면입니다. 그때를 지금 기억한 거죠. 이제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봄, 유채꽃, 기러기, 언어, 여기 또 언어가 나오죠? 달도 나오고요. 하동도 나옵니다. 언어와 하동.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했다. 허위와 속임수와 껍데기뿐인 욕망과 이 불면의 나이를 벗어버리라고. 자, 바로 허위, 속임수, 껍데기뿐인 욕망과 이 불면의 나이가 이 일상의 현실입니다. 이 주인공을 이 살아가는 이 일상의 현실입니다.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제 근원으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환상성을 통해 상처를, 자신의 상처도 확인하고, 물론 여자도 상처가 있고 자기도 상처가 있습니다. 존재의 먼 시원으로 내가 있어야 하는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작품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혼란 속에서, 과도기적인 혼란 속에서 주인공이 찾은 어떤 길이다, 삶의 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의미는 뭐 소설의 첫 문장에서부터 언어 낚시, 아버지가 언어 낚시를 하는 문장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소설의 마지막 문장도 지느러미를 끌고 천천히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소설의 시작과 끝은 이 언어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제목도 어느 낚시 통신이고 이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 단어는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작가가 찾은 새로운 길입니다. 이 90년대의 상황 속에서 90년대 이 가도기적 상황 속에서 윤대녕 작가가 찾은 어떤 소설적 방향이 바로 이 언어로 대표된다. 시원으로 존재의 시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자. 뭐 이런 주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비라는 말이 나오죠. 비밀스러운 의미. 일종의 수수께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던 순간에 수수께끼를 추체험하는 것이고 우주적 제의. 제의는 이제 제사 같은 것이죠. 제사, 종교적 의식. 이걸 제의라 그럽니다. 우주적인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상당히 이제 그 주제의식을 이 언어가 대표하고 있다. 자, 윤대녕 소설가는 우리가 공부한 60년대 김성옥, 무진기행 공부했죠? 사실은 김성옥 작가가 이미 개인에 대해서 탐구했습니다. 60년대. 우리가 무진기행 같이 공부했을 때요. 70년대는 최인호 같은 작가가 등장했고요. 90년대에 바로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 윤대녕입니다. 그렇게 보면 60년대 김성옥 작가나 70년대 최인호 작가보다 윤대녕 작가는 시대의 감수성을 보여줬지만 세계사적인 변화와 한국에서의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 때문에 더 큰 변화의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제 이념지향적 문학이 이제 사라지고 그 공백에서 새로운 해법을,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언어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자료 그리고 이제 스크린 자료를 통해서 윤대녕 작가의 언어 낚시 통신을 좀 기본적인 내용부터 조금 심화된 특징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좀 중간 토론 시간을 통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같이 토론해 볼 만한 내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10분 휴식하시고 이제 건여선 작가의 본방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